아름다운 바보 감동글 피를 말리는 치열한 승부의 세계인 스포츠 현장에서 승부를 초월한 선수의 감동적인 정신은 그 어떤 경우보다 더 큰 감동을 줍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라이벌이기 전에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할 지구촌 한가족이라는 정신을 앞세운 이들 용기 있는 선수들이 보여주는 한편의 휴먼 드라마를 통해서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의 축복이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1984년 LA 올림픽 이후도 95kg 이상 무제한급 결승전 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야마시타 선수와 이집트의 라시안 선수가 결승전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이 무제한급에서 강력한 금메달 후보인 일본의 야마시타 선수는 출전 전 연습에서 왼쪽 발목 부상으로 결승전까지는 정말 힘겹게 간신히 올라오긴 했지만 그야말로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주치의사는 지금 부상 입은 발에 또 한 번 더 부상 입으면 영원히 발못 쓰는 불구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출전 포기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야마시타 선수는 주치의사의 권유를 뿌리치고 목숨 걸고 결승전에 나섰습니다. 반면 일본 선수의 이 같은 상황을 알게 된 이집트 유도팀 코치는 몹시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라시완 선수에게 말했습니다. 저 일본 선수 약점은 왼쪽 발이다. 자네는 야마시타 선수 왼쪽 발만 집중 공격하라. 그러면 금메달은 우리 것이 된다. 이제 이집트 선수단 전체는 이번 올림픽 최초의 금메달이 유도 무제한급에서 얻게 될 감격적인 순간에 벌써부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본 경기장에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집트 라시완 선수가 코치의 지시를 무시하고 일본 야마시타 선수의 왼쪽 발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유도 코치가 왼쪽 발 공격! 왼쪽 발 공격! 이라고 목이 터져라 수없이 외쳤지만 라시완 선수는 들은 척도 않고 상체 공격만 일관하다가 끝내는 야마시타 선수 주특기인 누르기 기술에 걸려 한판패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라시완 선수는 왜 야마시타 선수의 왼쪽 발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요? 왼쪽 발 공격 한 번이면 금메달이 자기 것이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왜 이 같은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올림픽 금메달 욕심이 없었던가? 개인의 명예, 국가의 명예가 걸린 올림픽의 금메달이 왜 탐이 나지 않았겠습니까만 올림픽의 찬란한 금메달의 영광보다 상대 일본 야마시타 선수의 평생 불구자가 되는 모습 볼 수 없다는 생각에서 끝내 왼쪽 발 공격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바보가 되자. 비록 금메달은 놓쳤지만 올림픽 경기장에서 라시완 선수의 이 아름다운 포기는 올림픽 역사상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작 그때의 관중들과 이 장면을 지켜본 전 세계 시청자들의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것은 아마 본 경기장의 장면이 아니라 시상대 장면에서였으리라 생각합니다. 힘들게 금메달을 획득한 일본의 야마시타 선수는 이제 왼쪽 발과 오른쪽 발 모두가 부상이라 시상대에 걸어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은메달의 이집트 라시완 선수가 부축해서 시상대 올려주고 시상식 메달을 목에 걸고 다시 안고 단상을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올림픽 유도 경기장 시상식에서의 감격적인 이 장면을 지켜본 전 세계 시청자들은 이 한편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를 보면서 또 한 번 눈시울을 붉히지 않았을까요? 아름다운 바보 라시완 선수에서 진정한 올림픽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